안녕하십니까. 이성입니다. 제가 엊그제 제가 그 아신 오라버님 밭에 가서 그갓 남은 거 이렇게 고동도 오르고 여러 가지 청갓 그다음에 자주새 그 보랏빛 난다고 제가 막 감동했던 갓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갖고 와서 어제 저녁에 절고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무하고 파하고 같이 좀 맛있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파티너가 파김치를 먼저 담아버렸어요. 원래 서울 사람들이나 이 경기도권 사람들은 갓김치하고 파김치를 같이 따로따로 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 면사장도 저한테 어떻게 담으려고 그러나 궁금했던지 먼저 담아버렸어요. 선수를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맛있게 파김치는 됐고요. 저는 이거를 갓으로 어떻게 할까, 막 포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아르시는 오라버님이 오늘 김장하고 또 선물이 들어온 비추하고 있다고 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무를 이렇게 납작납작 썰어서 제가 멸치 진젓을 끓여가지고 걸르지 않고 그 자체대로 이렇게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무를 먼저 설탕에다가 살짝 절여서 삼투압작 용으로 해서 이렇게 난들난들 할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은 전혀 안 하고요. 진저스로 새우젓 조금, 마늘, 깨소금 이렇게 간단하게 버무렸는데 진짜 아삭거리고 맛있습니다. 근데 원래 갓김치만 사실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커멓잖아요. 이것도 맛있는데 갓속에다 물을 넣음으로써 이렇게 효과를 낼수 있는 거. 그럼 무랑 같이 먹으면 식감도 아삭거리고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총각무김치처럼 보이죠? 진짜 맛있습니다. 진젓을, 멸치젓을 살짝 끓여가지고, 원래 생젓을 넣어도 맛있는데 살짝 또 끓였습니다. 또 비린내 날까 봐요. 이제 이렇게 해서 놔뒀다가 또 별미로 갓김치는 진짜 톡 쏘는 맛이 있기 때문에, 와, 이거 무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제가 설탕에다 절였는데 지금 이렇게 먹어보니까 무가 이렇게 짜지도 않고 이 진젓하고 이렇게 어울려져가지고 진짜 달콤한 맛이 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짜지도 않고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 아, 손이 하나가 돼서 죄송해요. 잠만 너무 좋다.